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박수관 회장이 설을 앞두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어제 부산 진구청에서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에게 사랑의 쌀 10kg 2,700포 총 1억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쌀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박수관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박수관 회장은 40여 년 동안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고 장학금,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